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없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 주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고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읍조끼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는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할머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불안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찬양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기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서 하나님 행동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또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말의 중심지인 것을 또 내 발의 등교 내 길의 빛인 것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학자처럼 깨우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며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영 그리고 말씀의 영 또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산 많은 증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그 은혜와 또 담대한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에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기도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도역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일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새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백의 열흘 주님은 떠나고 아직 새 성령님은 오시지 않은 그 시기, 그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겐 두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요. 하나는 상실감이겠죠.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부활체로 40날을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생생한 능력의 말씀,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주님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정들게 지내던 며칠 동안 보내던 사람이 떠나도 마음이 서운한데 우리 주님 떠났을 때 그들의 상실감은 컸겠죠.
또 하나의 마음, 그것은 기대감이었겠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 한 곳에부터 일어나는 기대감, 소망, 그리고 목마름. 그것이 있었을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우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멘. 그 후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제 본문까지 11절 말씀에 있었던 사건이죠. 주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나서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 새로운 한 시간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치 누군가가 옆구리를 찔러 깨우치는 것처럼 아 이대로 있을 수는 없구나. 그리고 그들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걸어도 될 만한 거리다. 뭐 1km 안팎이다. 안식일에는 노동에 해당될 만큼 먼 곳을 갈 수는 없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던 감난산, 올리브산,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찬미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계곡,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 크지 않는 야트막한 계곡이죠. 제자들도 그 올리브산에서 주님의 성천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주님과 늘 함께 참여하며 건넜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죠. 그런데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익숙했던 한 곳으로 모여들었죠. 우리 이리 가야 되죠? 아니면 저기서 모일까요?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아마도 최후의 만찬도 여기에서 있었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공생의 시간들을 모였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집회 장소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유독 아마도 예루살렘에서는 부자였을 만한 그렇지 않으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만한 공간을 가진 다락방 갖기 어려웠겠죠.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익숙한 11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그곳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교회 탄생에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 그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목격을 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오늘날 성모라고 부르는 마리아. 이 여인에 대해서는 개신교회가 캐톨릭의 성모 숭배 경향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심을 그의 믿음으로 준비했던 참으로 신실한 여인이죠. 그 여인,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 형님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적어도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그들이 부활의 현장의 증인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었는지, 그의 삶은 얼마나 고귀한 분이었는지, 그의 기적은 언제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추억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떠났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고 대책회의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였다. 개혁성경에는 기도에 전무하였다. 다른 모든 것 뒤로 하고 오로지 기도로 그의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뜨겁게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적선해서 선을 쌓고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기도의 응답을 얻는 그런 교리는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얻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거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에스겔 36장에도 말하듯이 인자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머릿속에 정리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 그 기도가 구체화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소원을 만족케 하십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40일을 하든 365일을 하든 그 지성 때문에 얻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죠.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은 능력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비극이고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적당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체로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면 서구의 사회들이 다 교회들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누릴 것이 있고 편안하고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돼 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는 적어도 노후까지 보장되는 그런 사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 매니리즘에 빠지는 반복적 예배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서구의 교회가 그냥 우리의 단순한 비난의 대상으로만 남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미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징조가 많아요. 정말 위기스러워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뜨겁게 진행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인구 그 모인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서 120명까지 되었다 그랬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당시 교회에 수장 역할을 하던 베드로가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우리 안에 권석으로 남아있는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웁시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그 권석과 그리고 그 빈자를 대신하는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고 이 일이 하나둘 성취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12사도에게도 공백, 권석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왜 12명의 사도를 채워야만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물론 11명의 제자만으로도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충분히 세계복음화의 불씨 역할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 열흘의 공백에 이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준비입니다. 교회의 준비. 이전에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대리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면 이제 오순절에 임할 성령으로부터 탄생되는 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열두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지파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심으로 기도하던 사람들도 120명, 상징적인 12의 숫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로 준비되는 교회를 위해 권석을 채우기로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편에 있는 두 개의 본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맡았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으므로 버림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로 그 지위를 차지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사도라 부르지 않고 이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불행이죠. 소중한 직책을 가졌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그 직책을 이제는 상실하게 됐고 이 사람 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감당했던 이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이 직무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의 직책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장로 권사 얼마나 소중한 직책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들이죠. 근데 이 직분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람 오늘 본문에 그의 거처를 폐해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도 성취되었고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기록된 바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가 산 밭 그 욕심의 대가로 산 그 밭이 피밭이라 피밭이라 아겔다마라 나그네들을 위한 그런 묘자리로 버림받은 땅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흘린 두 사람의 피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보혈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능력이 되었죠. 가룟 유다의 피를 보십시오. 자신의 소중한 은혜조차도 다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피밭, 아겔당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궐석을 어떻게 채웠습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 또는 유수도라고 부르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아멘. 권석을 채워나가는 과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어떻게 소중한 직분을 맡길까요? 두 가지 제안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여야 한다. 저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당회에서 정하기를 안수집사 몇 년, 권사 몇 년, 세례 이후에 몇 년, 또 1:1 양육 몇 명, 온누리교회가 준 양육체계에서 훈련 어느 과정을 마쳐야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예수를 따르던 자라는 확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함으로 그가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즉 그의 신앙을 변증하고 또 그의 믿음이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소중한 여러 교회 내의 일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은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억어가는 모든 세대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모든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부활을 증가하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역시 주의 부활을 증가하도록 세움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들이 세우기를 공동체에 검증된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서 당신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오늘로 말하면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3분의 2 득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공동체에 검증된 사람을 추천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되었죠. 이 두 사람 가운데 2차 선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가 봉사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사람의 공동체 추천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어떤 일부 교단에서는 총회장 선거를 할 때 마지막까지 두 분을 추천을 해서 그 중에 한 분은 이 제비를 뽑는다 그래요. 뭐 오늘도 그래야 할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이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성경적 방법으로 하려고 애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손에 의뢰한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죠. 마띠아가 세워졌습니다.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요셉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요셉은 오늘 1차 추천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기간 동안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명단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2인으로 추천될 수 있었겠죠. 11사도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면 그때 함께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람의 신실성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사도에 뽑히지 못했어요. 충성하는데 중앙에 못 들어가는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의 권석에 마지막 최후의 2인을 추천했는데 본인이 된 거예요. 어땠을까 마음이? 그냥 장모 투표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권사에서 누락된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록에 남을 12사도, 새 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스러웠을까. 여기 요셉의 이름을
설명하기를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우는 요셉 그랬어요. 이름에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 신망과 존경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다양하게 불릴 만큼 인기도 있었던 사람. 아마 두 사람 중에 사람들이 뽑았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엔 요셉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간혹씩 임직의 시기가 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셉에 관한 이후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제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큰 실망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실성이 결코 그것을 무너뜨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투표에 되었던 마띠아를 보십시오. 마띠아는 열두 사도의 이름에 올리긴 했지만 이후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활동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후에 초대교회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중에 복음을 확장해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들이 사도행전을 주도해 나갑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스테판,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누구라도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빌립, 이후에 누가며 디모데며 그리고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 이 사람은 최후의 2인의 추천도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요. 언제부터요?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임직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증거받는 건 내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게 헌신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떤 지금 직책, 역할이 맡겨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새로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을 사모하는 새 세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새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먼저 무릎 꿇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전에서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삼겹줄로 합심기도가 전심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로 주의 마음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 대언의 기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언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주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의 삼겹줄로 주님의 성령의 공동체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기도가 주님 묶이게 하여 주시고 꼬이게 하여 주시고 엮어지게 하여 주시고
삼겹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방패를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과 계계를 파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주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개인의 기도 하나님 그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부어지고 한 영혼의 이 개인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모든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받으시고 개인도 응답하시며 교회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기도가 이루는 한 영혼 가운데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기도가 이루는 모든 그 교회 성전까지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마음으로 함께 전심으로 전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하나님 이곳에부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직분자들 위해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과 역할이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직분보다 먼저 사랑과 충성이 넘쳐나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우리 입술으로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은혜가 함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혜를 체험한 보혈을 체험한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서 걸어가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한 영혼이 많은 영혼들을 바꿉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주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그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하나님 이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3천명 8천명 메가처치가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할과 은혜와 직분이 동일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의 새 복음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공동체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직이 정비되고 시스템이 정비되고 사람들이 세워져서 힘있게 합심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가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새 시대 또 주님의 언약 공동체 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의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골방에서 교회에서 영혼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스템이 정비되고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심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또 역할과 사랑과 충성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혈 흘려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심과 전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직분자를 세워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의 마음 받아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